예, 여기는 미디어 월인데요. 나만의 유물을 손안에 픽.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멋진 그림이 보이네요. 손 한번 이거 터치를 해보면. 예.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정두님 날 버리고 혼자 가네. 의시형 견다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한글하고 일본어 가타카나가 그 섞여 있는 그림이네요.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그 보겠습니다. 담 벼락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 엽서. 아리랑 가사가 인쇄됨. 예. 이거는 약장이네요. 예. 네, 유물인 것인데요. 크라운 맥주잔입니다. 이거는 사인규. 이것은 무엇일까요? 채활. 아, 배틀 그 부속용품인가 같은데요. 목각 인형 같은데요. 아, 예, 맞네요. 모구네요. 모구. 예. 아, 주간 여성 잡지인데요. 현대 유물이네요. 몇 년도에 발행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1973년 4월 22일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했던 가격이고, 당시 가격이 50원이었다고 하네요. 예, 고풍스러운 사진 한 장인데요. 박지상과 신규택.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박지상과 신규택을 찍은 흑백사진. 성남. 예, 화면이 다 바뀌어지고 있고요. 예, 이제 시작했네요. 리부팅 되고 있습니다. 아, 각 벽면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들이 보이고 있고요. 음악도 정적인 음악이 흘러서 신비한 느낌을 주네요. 미디어 열이 열렸습니다. 다시. 예. 코리아 리그라고, 그,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구, 월드컵 기념해가지고 제작된 아동용 상이네요. 예. 저 좋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옆에 것도 눌러봐야 이거 뭔지. 다운받는 그. 다운받는 거. 예, 이건 QR코드. 아, 주간경향 잡지인데요. 네,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4년도 3월 18일 경향신문사에 발행했던 잡지고요. 가격이 600원이었네요. 다른 면의 그 기사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각종 여성들을 위한 광고가 나와 있고요.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QR코드네요. 예, 제가 QR코드로 스캔을 그 해보겠는데요. 예, 이렇게 데이터를, 예, 이렇게 그 원본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방법인 그 홍보를 위해서 다운을 받는다라고 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운로드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